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성경으로 32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신구약 중간사를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죠. 자, 신구약 중간사라 하면 말라키 선지자가 대략 마지막으로 사역을 한 걸 BC 400년으로 보고요. 예수님의 등장 때까지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 빠져 있는 400년 동안에 역사적으로는 많은 유대 사회의 중심에 주변의 열강들이 일어났다가 망하면서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그런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던 그 중간에 400년 이것들을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변의 그 열강의 상황들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체계와 그 배경들 이제 어떻게 해서 신약에 어떤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하는 것이 이 400년 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적 계급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지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하면 신약 성경을 좀 더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했고 기독교 신학만큼 역사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그 전에부터 기독교 신앙을 허구적인 설화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서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이 역사적 진실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야기의 편집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그런 도구들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지난 2000년 동안 발악을 해왔지만은 그것을 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 진실이었다면 성경은 참된 책이고 역사적으로 진실된 이야기가 아닌 어떤 흘러들어온 이야기를 편집한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붕괴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야기일까요? 사실. 증거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터키 아라라산. 있죠. 그게 허구라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대적할 줄 알았는데, 이 마귀의 착각이 거기에 있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과학 문명을 통하여 성경을 허구적인 것으로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달함으로 성경을 증명해내는 당혹한 일들이 마귀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었다. 김승학 박사.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의사로 가서 그 왕자 주치의로 활동을 하면서 왕자를 고질적인 병에서 고쳐줘요. 그래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사우디 궁궐에서 이렇게 주치의로 활동을 하면서 그 신임을 얻어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우디에 감춰진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 유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이야기들이 이제 강연을 하고 나와요. 그 책도 있고. 이분이 몇 년 전에 그걸 영화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영화로가 안 나와요. 그건 아마도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원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가서 광야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장정만 60만. 그러면 한 집에 4집 보자고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300만, 많게는 500만까지 봐요. 아이들까지, 아녀자들까지.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당시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먹는 문제, 씻는 문제,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성경에는 그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광야에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온 옷이 있었지요. 이게 40년 동안 성경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신명기 6장에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믿습니까? 오늘날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늘은 떨어지죠. 안 빨면 떨어져.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입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헤어지는 옷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40년을 입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믿음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동화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믿기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를 안 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만나가 그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요, 너무 치밀한 과학적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는 날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농사 짓고 땀 흘려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생존해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면 만나를 주십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답이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승학 박사가 알고 봤더니, 자,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건넜지요.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홍해라고 추측되는 그 지역을 찾았어요. 그 강 속에는 놀라운 유물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전차, 그런 병기들, 그런 것들이 수천 년 녹슨 흔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들이 보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마귀가 원치 않지요. 그래서 추측하는 거예요. 여기를 건넜겠다. 그리고 이 이집트가 굉장히 초강대국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해돼버려요. 약화돼버려요. 이걸 사람들은 못 찾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홍해에서 수장돼 버린 거예요. 주력 군대가. 그 뒤로 이집트가 쇠퇴일로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성경을 진실된 책으로 읽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상당수의 역사의 베일이 거쳐지게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애굽에 광야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성지순례라고 좋다고 가서 보는 게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지요. 왜냐? 거기에 가면 몇십만 명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시험 들어보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해. 그건 엉터리예요. 잘못 성지순례 간 거예요. 진짜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래서 이걸 밝혀낸 사람이 김승학 박사예요. 그래서 철조망으로 닫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경비를 쓰고. 왜 경비를 쓸까요? 그것이 세계에 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학자 한 사람이 항공 촬영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흔적을 고스란히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놀라운 문화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김승학 박사가 갔더니 성경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 물이 터졌던 곳,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암반 같은 데서 뚝 쳐가지고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쏟아 나왔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걸 200만, 300만 명이 어떻게 먹어?
성경에 보면 그걸 옷을 빨았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옷을 빨아라. 거룩하라. 그럼 옷을 빨려면 물이 강처럼 흘러야 될 거 아니야. 몇백만 명이 거기서 빨래를 하려면. 그죠? 그것도 식수를 해결하려면 쫄쫄쫄 흘러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도 숫자라면 모르지만 몇백만 명이 어떻게 그 식수를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실제로 5층 되는 건물만큼의 큰 암반이 땅에 묻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덕 위에 거의 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 물이 솟아나오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만한 건물 돌이 쩍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몇백만 명이 물을 먹은 거죠. 빨래를 하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리고? 여리고의 사건이 진짜일까요? 유적이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전 세계의 성은 무너질 때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 침략에 들어갈 때, 와 들어갈 때 성을 무너뜨리면 안으로 넘어질 거 아니에요. 돌이, 벽돌들이. 유적을 연구하는 그 유적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계 최초로 여리고 성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성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미스터리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냐면 안에 있는 군사들이 전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을 밖으로 밀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군인은 없어요. 문을 열어주지 그렇게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짜냈냐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확 질러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논리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걸 도저히 믿지 않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에 모여가지고 왁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장은 다 무너져야 돼.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막 홈런 치면 소리 질러대면 젠장 다 무너져버렸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 진화론의 함정이 어디가 있냐면 시간 연대에 있는데 수백만 년에 걸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어느 한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이 생명체가 어느 날 자꾸 높이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작았는데 목이. 그래서 계속 목을 늘어뜨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백만 년에 걸쳐서 목이 길어졌어요. 그것이 기린이야. 그것이 기린. 그리고 목이 짧은 것은 도태돼버린 거예요. 그 종에서. 이런 논리를 펴요. 이것이 몇십 년에 걸쳤다고 말을 하면 안 믿죠. 그러니까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원숭이였는데 자꾸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응? 아시죠? 그래서 뇌가 커져가지고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네 발로 걷다가 어느 날 두 발로 걷는 놈이 하나 나타났어. 그놈이 무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두 발로 태어난 원숭이 고릴라가. 가지고 이놈이 돌을 집어서 막 사용을 하고 나무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을 하니까 얘가 강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네 발로 걸어다니는 놈들은 다 죽어버렸어. 도태돼가지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한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두 발로 걸어다니는 놈들이 이제는 몽둥이를 쓰고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뇌가 점점점 커졌어요. 그러다가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로써.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몸에 털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털이 없어지냐면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추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털이 없어져. 털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옷을 해입고 그 다음에 불을 발견하기 시작했어, 우연히. 그전에는 불을 사용할 줄 몰랐는데 불이 뜨겁다는 걸 알고 불이 고기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에 타 있는 짐승을 먹어보니까
이게 생식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거예요. 뭐 입맛 따시는 것들이 나타나서요, 청년들이. 그저 먹는 거 이야기하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삼겹살 생각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묻고 싶어. 그럼 동물원의 원숭이는 어떻게 된 거냐? 동물원의 원숭이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종이 한 종으로 변했다면 이 종은 상식적으로 멸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 중에 상식.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 게 왜 기린만 자꾸 높은 걸 먹으려고 그랬을까? 기린만. 다른 놈들은. 땅에 있는 걸.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된 거야? 코끼리 코는 왜 발달했을까? 코끼리도 높이 있는 거 따먹잖아요. 나뭇잎. 그죠? 그럼 코끼리 목은 왜 안 길어졌을까? 코만 길어지. 왜 코가 길어졌지? 희한하지요? 왜 코가 길어졌어? 코끼리는 목이 안 커지고. 그게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린을 만드시고 코끼리를 만드신 거라. 이거 죽어도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들이 발견하는 게 뼈 몇 개를 내놓고 이렇게 발견됐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기형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개구리 갑자기 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걸 또 속였어요. 짐승의 뼈를 사람의 뼈라고 속여가지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근데 잘못했다고 정정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하고 과학적인 어떤 측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과학회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의 오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다 오류라고 말하지 마라. 마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적 진실에 대하여 수천 년 동안 공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이 훼손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분이고 그가 행하신 모든 사실들은 역사적 진실이고 지구의 나이가 사실은 수백억 년이 아닐 수 있어요. 공룡이 우리가 알기로는 수억 년 전에 있었다. 묻고 싶어요. 너는 수억 년 전에 있었냐? 공룡이 수억 년 전에 출현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했다는 건 안 보여줘요. 그냥 수십억 년 전에 공룡이 있었는데 멸종했다.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몰라요. 그때 우리 창조과학회 할 때 그 박사님이 공룡이 최근까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증거. 고대 동굴의 벽화를 보면 동물의 그림 중에 공룡의 그림들이 상당수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사냥하고 싸우는 같이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벽화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동물과 인간이 같이 공존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같으면 우리가 화석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크기에 이런 종류의 공룡이 있다고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살고 있던 생활상을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함부로. 성경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책이 아니고 그 시대의 역사와 상황과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를 풀어보면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근데 우리 역사 속에 직접 간접으로 역사하시는데 직접으로 역사할 때보다는 간접적으로 역사할 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표적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에스더서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책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사탄은 패배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믿어질 때 우리가 변하는 거죠. 안 변하는 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를 걸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전부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를 던지는 건 절대 낭비되고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신구약 중간사,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성경은 그걸 전제하면서 오늘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유대 사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는 상태지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아의 지도 아래 재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완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독립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성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시 유대 사회의 구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모여들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 있었죠. 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요. 성경에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있잖아요. 몇 명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귀환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역사적 책이니까. 아멘? 그래서 돌아온 남유대의 사람들.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멸망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리고 이주 정책으로 옮겨온 이방인,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 족속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을 이방인 개치고 간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 유대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오염되고 더럽다고 안 밟고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그때 말을 붙이니까 이 사람이 빈정거립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붙입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들 잘났지 않냐? 우리 개취급하지 않냐? 그리고 예배 제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도 못 지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배해야 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간은 어디서 예배하느냐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배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걸 못 벗어나요. 이게 종교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분이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치 양보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자신들 위한 죽임인 걸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휩쓸리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이 종교의 영을 깨뜨릴 때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주 정책으로 옮겨온 이방인과 그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 이스라엘은 1948년에 회복이 됩니다. 그 전까지 약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없지만 혈통은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가 섞이지 않는 나라예요. 혈통을. 왜 이토록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확보하신 거예요. 섞여버리면 이방인과 통혼하여 혈통이 섞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통로가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명시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엄하게 단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 줄 모르고. 세상에 바보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선지자로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무렵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옛 영토, 메소포타미아의 또는 애굽, 그럼 여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 디아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마귀가 디아블로거든요. 디아블로라는 말은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 마귀가 그 짓을 잘하니까. 그래서 디아라는 말이 나오면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자 남유다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있었죠. 그 다음에 이주 정책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여 나타난 이세들 이렇게 세 종류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지 못하고 핍박과 어려움, 가난, 기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여기서 터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주변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 400년 동안 터를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이들을 히브리 공동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주변의 국가들로 살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구성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400년 후에 정확히 말하면 430여 년 후에 있어질 일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자, 2번. 자, 그러면 국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봤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환상을 봤는데 흉측한 거대한 괴물을 봤어요. 이걸 무엇으로 해도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풀어줘요. 다니엘이 풀어주는데 이게 이제 봤던 해석이 뭐냐 봅시다.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순금. 이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이건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이 나타납니까? 어떤 제국? 5대 제국이 나와요. 5대 제국인데 이집트는 빼고 여기서는 순금은 아시리아고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종아리가 새라고 그랬는데 이건 헬라 제국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발 새와 진흙으로 뭉쳐있는 이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5대 제국을 정확히 말씀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신구약 중반사에 있었던 나라 중에 제국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바사국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바사.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가 무슨 일을 했어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5장에. 그것이 정확하게 100
50년이 넘은 다음에 성취됩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키루스 2세라고 부른답니다. 역사적으로는 교과서에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그래요. 바로도 역사에는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근데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죠. 애굽도 이집트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요. 자, 제국의 창건자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위대한 영웅입니다. 피정복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시행했어요. 칼과 칼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1세, 다레이오스라고 부르는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리오 왕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리오. 다니엘 시대에. 영토의 확장, 유럽 진출을 꾀했지만은 그리스 정복에는 실패합니다. 이것이 이 패배한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라. 마라톤 하지시오. 42.19.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스가 이겨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42.195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 시에 들어와가지고 보았노라, 왔노라, 이겼노라.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탄생한 거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왔노라, 졸리노라, 자노라. 그렇게 했죠. 또 눈이 동태 눈깔로 변해가네, 청년들이. 뭘 했다고 말이지. 어제 늦게까지 스와트 보라고. 응? 남자친구하고 문자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흐리멍텅이 앉아있지. 낮예배 왔나? 안 온 사람 손 들어봐. 바짝 들어봐. 안 온 사람들. 뭔이라고 하나? 잔이라고? 언제까지? 이제 그럴 때가 수준이 지났지. 나온 사람 손 들어봐, 난예배. 청년들 중에. 손 들어봐, 바짝.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야? 아까 들었어야지.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어! 정확하게. 왜 안 나와놓고 손 안 들어? 부끄러운지는 알아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것인데? 언제까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 말이야. 평소에 성경 한 구절도 안 보면서. 앉아가지고. 그래놓고 믿음이 나는 왜 이렇게 안 생기냐고.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 바보 같은 것들이지. 돈을 안 벌었는데 지갑에 돈이 있어? 안 그래? 난 이렇게 안 먹어도 살이 찌는지 몰라. 세상에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어른들도 해당되는 소리야, 그 소리는. 자기는 이렇게 안 먹는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 물에다가 설탕을 치니까 살이 찌지. 자기는 얼마나 먹는지도 몰라. 옆에서 보면 심각할 정도로 먹어요. 밥은 잘 안 먹지, 당연히. 밥은 잘 안 먹어. 빵은 막 정신없이 주워 먹고 있어. 빵, 과자 이런 거. 응? 그래놓고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요. 심는 대로 거두. 먹는 대로 살 찌는 거요. 먹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아수헤르 왕, 에스더의 남편으로 유명하지요. 역사에서는 크세르 크세스라고 그래요. 크세르 크세스. 유럽 정복에 실패합니다.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코 뚫은 아주 괴물 같은 왕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크세르 크세스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겼겠어. 영화에 그렇게 하는 거지. 다리오 3세, 알렉산더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그래서 페르시아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강대했던 나라가 200년 만에 사라져버려요. 바벨론은 100년밖에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는 200년. 페르시아의 본토는 이란입니다. 오늘날 지명으로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3번 그리스 문명.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더욱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그리스는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 지금은 약화된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한 나라가 아니고 도시국가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위성국가처럼 이렇게 존재하다가 어떤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 뭉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각기 이렇게 지방자치처럼 그렇게 했던 나라가 그리스예요. 아, 여기서 이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죠. 그런 유명한 코끼리 부대, 가지고 알프스인가를 넘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가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그리스를 침략해요. 근데 한니발이 패배합니다. 후원군이 오지 않아가지고 영웅이 죽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무슨 책이 있는데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거기에 보면 이 로마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런 영웅들, 호걸들, 케사르, 시저라고 그러죠. 케사르, 시저, 가이사라고 그래. 성경에는 가이사라, 가이사. 이걸 케사르라고 하고 역사적으로는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그들의 발음대로 하면 케사르예요.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클레오파트라와 썸씽이 있었던 안토니우스인가 옥타비아누스인가 둘 중에 하나, 안토니우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죠. 대거든. 그 다음에 유명한 웅변가로 유명했던 데모크리토스. 그래서 데모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 이 데모크리토스가 유명한 웅변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그리스가 하나가 안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도시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하나로 뭉치는 웅변을 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데모크리토스의 혀가 세치만 길었어도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크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높아서도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달라졌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하고는 해당이 안 돼.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저는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막연하게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읽어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케사르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 우리나라 그 태조처럼, 이성계처럼 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썩어 빠진 노마의 정부를 뒤엎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정권을 잡아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니콘 강인가? 루비콘 강인가를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나는 대로가 없다 이거죠. 이제 결판 낸다. 그렇게 하면서 반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로마를 접수해버리는. 그리고 자칭 황제가 돼요. 근데 자기가 양아들처럼 여기던 사람이 있었어요. 브루투스. 브루투스가 암살을 해버립니다. 케사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케사르가 이 공화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때 당시 로마는 공화 정권이었어요. 민주적 정권이었는데 케사르가 욕심을 부려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 해.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걸 알고 공화정의 사람들이 이 케사르를 유인해가지고 죽입니다. 죽일 때 마지막 칼을 꽂은 사람이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가 가슴에다가 칼을 꽂을 때 시저가 브루투스를 하고 하는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어요. 너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배신자의 대명사가 브루투스라. 응? 등에 칼 꽂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잠이 좀 깼어요? 성경 이야기하면 다 졸고 있고. 그래요. 자, 네 번째 헬라 제국. 마게도니아는 조그만 국가였습니다.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영웅 호걸이 하나 나타나요. 필립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데, 이 필립이 굉장히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철학자를 붙여줘요. 아주 개인 교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교육받은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의 신봉자가 돼가지고,
그가 32살에 죽을 때까지 소아시아 남부 서부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고 이집트와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진격했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열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이루는 제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통치를 다 못해.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국가가 네 개로 갈라져 버려요. 4등분 돼 버려요.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그 중에 한 왕조가 나타나는데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등장합니다. BC 301년에서 198년. 지금 이 왕조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들을. 알렉산더 사후에 등장한 유력한 부하 중 한 사람이 세운 왕조로서 프톨레미 1세는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속국민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헬라 문화를 꽃피워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들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 문화가 계속 충돌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헬라 문화, 하나는 히브리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는 계속 부딪혀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서 진화론이 헬라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론은 히브리 문화. 그래서 헬라 문화는 하우 그렇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헬라 문화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그러니까 무신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헬라는. 히브리 문화는 why 그렇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히브리 문화는 왜?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일어났다.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예.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헬라 문화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 지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헬라 문화적 세상적 문화들은 갈수록 커지고 강력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이기는 자가 갑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이기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예. 거꾸로 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사단에게 지는 자는 이기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프톨레미 2세 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이때 당시 신약성경이 없어요. 아직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던 구약성경을 헬라, 그 당시 헬라가 우리나라 영어처럼 우리 전 세계 영어처럼 헬라의 언어가 서양 세계를 다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로 히브리 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당대 최고의 학자들 72명을 불러다가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요. 이것을 70인 역이라고 해요. 엄청난 공헌을 한 거예요 사실은 프톨레미 2세는. 그래서 눈을 떠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헬라가 그 문화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서신은 헬라어로 써진 책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헬라어로 써야 할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셀루커스 왕조는 BC 198년에 나타나서 165년에 멸망한 아주 잠깐 있었던 제국인데 프톨레미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다른 경쟁자였던 셀루커스가 왕조를 30여 년 동안 잠깐 세웠던 걸 말합니다.
신흥 제국,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흥 제국, 로마와 로마는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였어요. 로마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요. 신흥 제국 로마의 싸움에서 빼앗아 감으로써 통치 국가가 바뀌게 돼요. 신흥 제국 로마의 싸움에서 패한 에피파네스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도 하는데 에피파네스는 로마가 이 셀루커스 왕조를 멸망시킨 다음에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해요. 나라가 잃어버리고 힘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억압하기 시작해요. 로마를 짜내서 유대인들을 억압해요. 그래서 유대를 짜내서 돈을 거둬들여가지고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를 파괴하고 그 전에 헬라 제국은 유대의 종교를 다 고스란히 인정해 줬어요. 안식일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신전에 침입하질 않았어요. 성전에.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이걸 다 깨버려요. 그리고 안식일도 금해버리고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때 있었던 성전이 이성전이죠. 이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완전히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냐면 이제 진짜 파괴는 로마의 티토 장군이 하지만 그 전에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성전을 짓밟고 모욕해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에피파네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오신 그 팔레스타인 그 목사님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안 먹는 거예요. 돼지를 안 먹어. 이런 돼지 같은 경우를 봤어요. 돼지를 안 잡숴. 우리가 당황했어요. 우리는 참 대접을 잘해주고 싶은데. 미리 말을 했으면은. 근데 뭐 나오는 것마다 만두 나오지. 만두도 돼지가 들어있지. 뭐 보쌈이 나오지. 우리만 잘 먹었지 뭐. 우리만. 뭐 새우튀김 같은 거 먹고. 이제 뭐 연어 뭐 이런 건 잡숴더만요. 그랬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당신은 개종했지 않냐? 응? 목사인데 왜 음식을 이렇게 뭐 가리느냐? 한국말로 그렇게 했어요. 한국어로. 한마디도 못하니까 나는. 그랬더니 이분이 오랫동안 그것이 관습으로 굳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회심을 하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요. 자기 형이 11년 동안 죽이러 다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암살범을 사가지고 회심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11년간 쫓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가족이 너무 보고 싶더래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형이 너 나 만나면 죽인다 그러더래.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갔대요. 그래서 공항에 갔는데 형이 뒤에다 총을 차고 왔더래. 그래서 죽여도 좋은데 부모님을 만나서 단 5분이라도 인사를 하고 죽이게 해달라고 그래 사정을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울더래요. 형이 가족 끌어안고 화해를 했어요. 가족 자기를 죽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복수를 다 내렸는데 그 부모를 이제 만났을 때 이분이 10년이 넘도록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님이 자기한테 제일 먼저 던질 말이 이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너 돼지고기 먹었냐? 그 소리를 물어볼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었대. 돼지고기를. 그래가지고 진짜 만났더니 처음 네가 잘 살았냐 그동안 잘 있었냐 소리 안 하고 너 돼지고기 먹었지 그러더래. 그래서 안 먹었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게 살아요 세상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참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유대의 민족에 태어났으면 아이고 끔찍하다. 끔찍해. 응? 끔찍해. 안식교 다녔으면 어떡할 뻔했어. 고기도 못 먹어. 안식교 다녔으면. 천만다행인 줄 알아. 그건 다행이요. 어디 통일교나 빠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합동결혼식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나와, 너 나와, 결혼시키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래도 신천지 가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할례를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체 독립운동이 일어나 이것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마카비. 유대 여기 이제 안 나왔는데 마카비 전쟁은 마카비라는 말은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쇠망치. 그러니까 유대 후손 중에 영웅 호걸이 하나 나타나요. 이 사람이 너무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무시무시한 전사라 별명을 쇠망치라고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카비라고 그래요. 마카비. 마카비 전쟁. 그래서 제국, 왕국을 이스라엘 독립을 잠시 해요. 네, 잠시.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BC 63년부터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로마가 엄청난 속도로 대제국이 됩니다.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다의 내분을 말린다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하는데 둘이 이제 패권을 놓고 로마의 패권을 놓고 싸워요. 그러다가 안토니우스를 이깁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이집트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 로마의 일대 황제로 옥타비아누스가 등극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라고 그래요. 아구스도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천하의 호적하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3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천하의 호적하다라고 명령을 내린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다. 역사적으로 자기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그런 명령을 왜 내렸을까요? 성경을 이루려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시면 안 돼.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마리아 부부를 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요셉의 고향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도 사용, 이방의 왕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을 신뢰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헤롯 가문이 등장해요. 성경에는 헤롯이 세 명 나와. 첫째 헤롯은 두 살 이하의 학살을 했던 그 왕.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그것이 그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흔히. 근데 성경에는 헤롯 나오니까 똑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 헤롯의 손주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처의 신하들을 앞에 있는 데서 막 일장 연설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아부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교만 떨다가 죽어버린 충에 맞아 급사해버린 그 사람이 헤롯 손자예요. 헤롯의 손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죠. 그 사람이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에 헤롯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걸 헤롯이라 써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 헤롯 가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건축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짓고 있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돼.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져버리고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금 짓기 위해서 아주 목말라 있는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천억을 헌금한 사람에서 유대인으로서 세계 경제를 다지고 있으니까 천억을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그리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술자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 성전 기물들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땅만 확보되면 성전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자 마지막 이스라엘의 400년입니다. 이 40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400년간의 암흑기에는 많은 왕조들이 이스라엘을 번갈아 통치했습니다. 자연히 메시아, 즉 구세주 도래 사상이 크게 달하고 있었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제2의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힘들면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헬라가 와서 한 대 때리고 에피파네스가 와서 고통을 줬고 로마가 와서 침략을 하고 이런 짓밟히고 억눌린 이런 세월들 자식을 뺏기고 살해를 당하고 성전에서 아까 제가 그 말하다 말았는데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 피를 발라버려요. 에피파네스가. 돼지 피를 발라버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극도의 정신적 공황에 들어가 버려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당신의 성전이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극도로 실망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애절하게 구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주십시오. 이들을 복수하고 넘어뜨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2에서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칼로서 이스라엘을 해보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 하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이스라엘 선들이 얼마나 열망했겠습니까? 흥분하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절대 무관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개인과 국가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깊이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